그리고 은메달 3레인의 김윤규. 아, 두 명의 금, 은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1레인의 세종 대표 안현우 선수였고요. 2레인의 인천광역시 대표 양승호. 3레인은 충청남도 대표 김윤규 선수가 나옵니다. 4레인 부산광역시 대표 전윤경. 5레인에서 뜁니다. 충청북도 대표 정인우. 서울을 대표하는 고태성 선수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자, 7레인은 경기도 대표 심대윤 선수고요. 8레인 서울특별시 대표 오태준 선수. 자, 100m 금메달리스트, 제가 오프닝할 때 좀 칭찬을 드렸던 서울 개일초등학교 고태성 6레인이고요. 은메달 충남 서천초등학교 김인규 선수가 3레인에 있어요. 자, 어제 100m에서 200m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는지. 200m 남자 초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곡선주로 달려나오는 8명의 선수들. 자, 지금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게 될 텐데요. 자, 직선주로 진입은 김윤규 선수가 빠르고요. 자, 고태성과 김윤규의 경쟁이죠. 고태성이 조금 더 앞서 있네요. 고태성이 조금 더 밀어줍니다. 이제 100m 우승자 고태성 200m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2위는 김윤규, 3위는 전윤겸 선수가 차지합니다. 와, 고태성 선수가 최후 기록이 24초 2일이었는데 지금 23초대를 뛰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23초 85로 봤는데 84군요. 그렇군요. 네, 23초 84.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을 실현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남자 초등학교 기록이 23초 65여요. 네. 최명진 선수가 세운 기록.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대신기록도 최명진 선수가 세웠는데 대신기록 때도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 어쨌든 23초를 초등학생이 뛰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남자 초등부 첫 23초대 고태성 선수가 기록하며 금메달 차지했고요. 충남 대표 김윤규 선수 은메달, 부산 대표 전윤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김윤규 선수 그리고 전윤경 선수도 모두 본인의 기록을 단축을 했죠. 네. 자, 초반 페이스는 고태 선수한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반 100m를 남겨놓고 보면은 김윤규 선수하고 거리 차이가 점점 갈수록 많이 나잖아요. 네. 그만큼 근지구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많이 보면은 힘으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 고태성 선수는 힘이 아니라 유연성, 리듬으로 뛴다는 거예요.